퀘스트의 별을 내고 싶은 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친척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타이타닉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꿈을 가져야겠다라. 저는 트로트 가수지만 제가 아이돌 연습생도 정말 12년 넘게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트로트 가수지만 노래도 아이돌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트로트 가수지만 트로트만 부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령층의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도록 나 이런 것도 잘해요 라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C를 처음으로 경험해봤었던 가요베스트가 아닌가. 가요베스트를 통해서 제가 또 트로트 가수지만 MC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요베스트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억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정말 진짜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서서 했을 때 그냥 제가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재밌게 무대에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혼자 많이 운 것 같아요. 너무 기쁘면서도 조금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선배님들도 진짜 많이 계시지만 장윤정 선배님이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장윤정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윤정 선배님은 진짜 오래오래 쭉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젊은 트로트 가수가 이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선배님이 장윤정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장윤정 선배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데뷔한 지 2년 차인데요. 12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정말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숙해지고 이제 과정을 정말 한 계단 올라가면서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도록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내게 와요.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설하윤입니다.